오늘은 제가 1년 전쯤에 갔다 왔던 해리포터 스튜디오의 영상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해리포터 스튜디오 어떤 거를 볼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시청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해리포터 스튜디오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이렇게 걸어와서 친구랑 만났습니다.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은 저기 앞에 입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해리포터 스튜디오 입구이고요. 그 당시에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이 별로 없었었어요. 딱요 정도 느낌? 그래서 5시를 저희는 예약했었나? 그렇기 때문에 내고 입장.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 입학식 때 있으신 분들이랑 그 식당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해리포터 덕후시라면 무조건 한 번쯤은 가보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건축물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소가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계단 지금 영상에서는 안 움직이는데 실제로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기념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앨범에 저희의 사진이 남는 그런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인증샷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 기억상으로는 보면 이렇게 두 군데에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해리포터 그리핀도르 기숙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기숙사 내부의 침실이었죠. 그리고 여긴 아마 슬레데린 기숙사였던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숙사의 내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그리핀도르 슬레데린 팀을 나눠서 응원을 하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스티치, 이제 우승을 한 다음에 받는 동상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뭐죠? 기억은 나는데 아즈카반의 죄수인가요? 모르겠네요. 그 이런 미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를 보여주는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한번 1화 정도는 꼭 보시고 오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팡이도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팡이를 나중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사람 이름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 가면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르게 되면요. 위에 이렇게 가면이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저희가 만든 디자인의 가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법부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드레스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는 스네이프 교수의 약 제조하시는 곳인가요? 여기 사진 찍기 좋았습니다. 이쁘게 찍혀요. 그리고 이거 1화 1편에서도 나오는 그 자기의 원하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스네이프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주문을 같이 외우면서 적을 무찌르는 이런 체험도 같이 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금지된 숲, 해그리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고개를 숙이면 같이 고개를 숙여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어트랙션을 하면서 상호 반응을 하는 게 꽤나 많았어가지고 그 부분은 좋았던 점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가면 이런 곳도 있어가지고요.
해그리드의 집이죠. 이런 것도 전시를 해놨습니다. 침실도 마찬가지. 버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 해리가 아닌 해리 사촌의 집. 여기 해리가 썼던 다락방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었고요. 방이 좁았어요, 정말로. 여기 이제 우편 날라왔을 때막 뜨고 막 난리 났을 때그 장면을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음식이랑 버터 맥주를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이때는 먹지 않았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고아 4분의 3 승강장. 여기는 완전 인증샷 스팟이죠. 이거 저희가 이제 해리포터 그곳으로 가는 기차. 이 기차를 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창마다 이제 분위기가 점점 달라져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되더라고요. 보세요. 눈 너무 무섭지 않아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제 점점 분위기가 어두워지더니, 아, 디멘터가 나오겠다 싶었죠. 그래서 이것도 보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오. 이 부분 진짜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진짜 실감나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기념품 살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여기서 또 구매할 수 있는데 원래 입구이자 출구인 곳에 더큰 기념품 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지팡이도 있는데 수가 적어서 그 출입구 쪽에 있는 곳이 훨씬 많아요. 이런 편지, 뭐 옷, 가방 모든 걸 팔고 있답니다. 해리포터 덕후시라면 무조건 구매하고 싶어지는, 많이 참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 현장을 어떻게 제작했는지에 대한 목재라든지 이런 거, 문양이라든지라는 곳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면은 이제 마법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 해리포터 저희 시리즈 전체를 다 전시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드레이크, 그리고 저 움직이는 책이 뭐였죠? 저런 녀석들, 크리처들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오크들. 그리고 거의 막바지에는 이렇게 저희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볼수 있는 그 거리 있잖아요. 거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계속 반복돼서 바뀌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도 좋고, so 굿이에요. 갑작스럽게 영상이 끝나서 저도 이렇게 끝나는 줄을 몰랐는데 갑작스럽게 끝나더라고요. 배터리가 다 돼서.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빠이빠이.